사건은 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건이 한 집이고 만행한 죄. 100만 원 팔렸어요.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. 이런 사진 찍을 때 이런 사진 찍을 때 딱 갔더니 선생님 자정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이 있을 거라 생각은 못합니다 여러분. 그런 건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90%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이 양반이 앉아있는 이 방석을 이 양반 몰래 싹 다니면서 죄송합니다. 방석을 줄을 다 맞춘 일이에요. 이게 이렇게 정자하고 멋지게 앉아야 되는데 방석이 축축하면 모양이 안 나잖아요. 그거는 연출이라고 하지 않아요. 연출은 한계가 있어요. 일단 연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그런 걸 딱 손잡아 놓고 살아봐서 사진 찍는 거예요. 그럼 이 양반은 내가 사진 찍는지 뭘 하는지 모르고 앉아 있잖아요. 그걸 하는 거예요. 선생님이 칠판을 가리키는 거야. 근데 제가 이거 싹 뒤로 돌아와가지고 의자 싹 들고 와서 칠판, 의자 밑으로 올라와서 칠판 눈으로 찍어서 찍어요. 그래서 이런 화보가 나온 거예요. 생활하는 거. 선생님 차 마시죠. 조금 전에 차 마시는 장면이 있었죠. 근데 제가 이 자리 제 자리예요. 여기 앉아 차 마시다가 요수님과 이수님 사이에 와서 창문을 가는 척 하다 여기서 찍은 사진, 그 사진이에요.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진이 나와요. 김해에서 문화의 전당을 새로 지었어요. 크게 정말 잘 지었거든요. 거기서 의뢰가 들어왔어. 여기가 김해의 명동이야. 구시가지, 한복판. 일대를 사진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. 김해 전시하는 자리 좀 자기가 김해 그래야 되겠다. 내가 찍었어요. 이 밤에 찍은 장면인데 이거를 포토샵으로 손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. 아니 찍을 때 이렇게 안 찍혔냐? 이렇게 안 찍힙니다. 모든 카메라는 이렇게 찍어주는 카메라 없어요. 정확한 데이터 소스를 얼마큼 잘 받아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원하는 데는 절대 안 찍는다.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나는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보았다가 중요한 거지 카메라가 찍어준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이거 후보 있죠? 네. 이 가게에 갔어요. 찍자고 이거 좀 찍자고 못 찍게 해. 그래서 전화했어 지사들한테. 내가 이런 일로 김해 미술관에다가 사진을 한번 넣어야 되니까 사진 좀 찍자. 그랬더니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손을 봅니다. 이렇게 봤어요. 다르죠? 사진을 갈라놓고 그 안에 이 사진을 넣었어요. 거기다가 김해 지도를 복사를 해. 지도를 베이지로 깔아. 이렇게 베이지 깔았죠? 그죠? 이게 길이가 저 벽면에서 이 벽면만 한 거예요.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김해 네, 완성품이 이렇게 놀아요. 이렇게 여러분도 이걸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런 놀이는 내가 왜 이것을 하지 하는 자기 당위성이 철저하게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1999년도에 매일같이 1999년도면 세기말이잖아요. 1990년대가 끝나는 세기말. 매일매일 한 사람씩 사진을 찍어요. 이렇게. 매일매일. 이건 부산에 있는 신문사 부산일보가 같이 공부를 해줘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100일짜리 앱부터 무슨 노파까지 또 국회의원부터 짜장면 대장부까지 매일매일 한 사람씩 해서 사진을 찍어서 물건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세기말 추상이라고 한 사진집을 냈어요. 한 400페이지 정도. 요 사진을 다 묶어가지고 5년 전에 대선할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작은 사진도 있죠? 작은 사진도 있죠? 그 작은 사진들을 수없이 깔고 거기에다가 전직 대통령 이승만, 윤보선, 박정희, 최규엽 이런 식으로 해서 9명을 다 깔아요. 여기 위에다가 대통령 후보들을 이렇게 입혔어요. 작은 사진, 전직 대통령 사진, 노회 대통령 후보. 이게 한 장이 3m짜리 작품이에요. 3m. 근데 이게 1m씩, 사방 1m씩 떨어지게 만들었어요. 판넬로. 이런 식으로 얼굴을 바꿨다, 이런 거예요. 이걸 9장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되게 만들잖아요. 그죠? 근데 제일 마지막 사진은 뭐 어때? 저는 못 되게 만들어 놨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 하나 한 사람 있는 게 다 이 국민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국민, 그죠? 그다음에 있는 게 전직 대통령들, 대통령 후보들.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전시장으로 올 때 걸려 있어요. 대한민국 헌법 1장이죠.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다? 대한민국 권력 위에서 나온다. 이게 걸려 있어요. 열심히만 하면 재밌는 일 벌어지죠. 이런 놀이가 가능한 거예요.